어, 임무 실패. 아. 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롤서 어저께 나왔다고? 뱀서류트 그냥 하면 돼. 그죠? 어려울 거 없어.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사인 라이엇에서 만들었으니까 고품격 게임이겠죠? 진짜 오랜만에 왔다. 근데 롤이나 뱀서나 각각 다 개못하잖아요와 같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고 고운 말만 하기로 해요 우리. 아, 뭔 소리야. 나 뱀서는 잘해. 네, 롤은 차마 잘한다고 말 못하겠는데 뱀서는 잘해요 저. 옛날에 뱀서 대회 몇 등 했더라. 우승은 아니었는데 꼴등도 아니었음 키키키키요. 8명 중에 4등. 나 꽤 잘했어. 반장 4등 한 것보다 짬뽕이 형 7등 한 게 더 웃기네 키키키키키요. 나 종수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니까. 걔가 잘할 때는 언제 잘하냐면은 뭔가 팀전할 때. 본인이 잘할 때도 있고 팀이 캐리해줘서 잘할 때도 있고 아무튼 팀에 소속됐을 때 잘해 걔는. 여러분 저 멘사예요. 고르는 거야? 징크스 그냥 하면 돼? 이거 뱀서류는 몹을 찾아다녀야 돼요. 시간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계속 이 쉬지 않고 잡아야 돼. 쉬지 않고. 이거 먹으러 가는 동안 못 잡는다? 개손해요. 자, 이 초반에 방어력 필요합니까? 필요해요? 왜 필요해? 그쵸? 안 맞으면 되는데, 그쵸? 화력이 높아야 파밍을 더 많이 하고, 파밍을 많이 해야 경험치를 또 먹고, 경험치를 먹어야 또 강해지고, 그렇기 때문에 피해량 아니면은 게틀링 토끼건. 근데 게틀링 토끼건을 가장 가까운 적한테 투사체를 빠르게 발산한다. 이거 굴일 것 같은데? 초반용일 것 같은데? 일단 골라볼게요. 일단 다 골라봐야 뭐가 좋은지 알아요. 이건 뭐야? 아, 이렇게 E도 한 번씩 쓰고. 뱀! 사자의 비가. 뱀! 토끼건. 뒤에서 계속 쏘는 게 토끼건 같아. 근처에 있는 애 알아서 때려주는 거. 편리하면 뭐다? 편리하면 당연히 뭔가 손해보는 게 있다. 데미지든 뭐든 손해보는 게 있다. 편리하면 안 돼. 탭. 탭이 뭔데? 아, 뭐 합치는 거야? 아, 이것도 합치게 해놨구나. 편리하려고 하지 마. 아. 일부러 맞았어요. 제가 먹으려고. 빵예요! 오케이. 개 쉬운데요? 이거 튜토리얼이라 그런가? 뭐 개센데 나? 나 개센데? 그냥 밀면 되는데? 빵예요. 아. 오케이, 나 알았어요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. 한쪽 뚫고 지나갔어야지. 아니, 이해했어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섞어요. 그거 맞춰가지고 잘 고르면 돼. 돈 쓰셈. 아, 이거? 피해량. 재생. 2분 동안 생존 성공. 5분 동안 생존 못함. 아, 근데 이거 처음에 파악하느라. 오케이, 이제 나 알았어요. 이제 그냥 하면 돼. 이거 봐. 사자의 비가. 봐봐. 탭을 눌러. 사자의 비가가 들어가는 게 뭐야? 어떻게 알아야 돼? 사자의 비가가 있는 거? 그림 보고 찾아야지. 그림을 잠깐만. 이거 비가 야옹야옹 야옹야옹. 어? 나 비가였어. 어? 이거 뭔데 얘는?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? 아, 근접용이다. 귀여운 발사기. 어? 됐네. 그럼 된 거야 나? 이걸 다 하면 이게 된다는 건가? 나 뭔 말인지 모르겠네. 아, 또 나왔다 이거. 제가 말했죠? 파악했다고. 빵이에요! 빵이에요! 왜 단궁이 계속 뜨는 거야? 나 이거 먹기 싫은데. 아, 빨아들이는 것도 있네. 이거 완전 다 들어가 있네. 아, 다쳤어.
진화를 어떻게 해요? 레오나 생겼다. 근데 그 진화 왜 난 했는데 왜 안 떠? 탭 열어서 그 필요한 거 다 먹었는데. 아, 해금이 안 돼서. 아니 해금을 시켜야지 할 수 있다는 게 억까 아니야? 레오나 해볼까? 이거 좋다고? 어 이렇게 방패로 빵. 광희역장 여기 있다. 광희역장 이거 요거 도는 거. 도는 거 별로야 이거. 별론 거 같아 도는 거. 아 이거 그거네? 뱀서의 그거? 녹이는 거? 초반에 좋은 거? 초반에 좋아. 좋긴 함. 녹이는 거. 매늘은 먹은 이상 찾아다녀야 돼. 시태틱. 어? 나 이거 먹었잖아. 시태틱. 아싸 전기 시태틱. 뱀서에서도 매늘 골랐으면 파밍을 이양 물고 해야 되거든? 아 이거 기다려봐야 되거든? 두 자리밖에 없어요.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 요거 나올 때까지 이거 하자. 무기 조합되는 게 아니라 체력 패시브만을 아니면 체력 패시브 스태틱 이렇게 하나씩 조합되는 거예요. 아 그래? 아 이렇게 이거는 이거랑. 아 나 마늘인데 이거 어떡하냐? 아 그리고 보스 잡아야 그 확정으로 뜨니까 보스 잡을 때까지 오랜 만들어 놓고. 어 하트 여기 있다. 아 여기 표시되네. 됐다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되겠네. 주모야 사자의 광명 진화. 규모야 가라. 또 프롬비스의 전기도 축하할. 에이... 가만히 있어도 돼 이제. 자도 돼 이거 진짜. 에이... 못와 들어오질 못해. 내 영역으로 들어오질 못해. 영역 전개. 내가 여기서 죽었거든? 죽고 싶어도 못 죽죠. 일부러 갇히려고 해도 못 갇혀져요. 범위 또 이렇게 넓어졌어. 맥사 형성 생성. 아 나 진화 하나 못했는데? 나 진화 하나 못했는데 어떡하죠? 돌파! 아! 아! 저 무조건 맞는 거예요? 아니면 내가 그 경로에 있어서 맞는 건가? 아! 오케이! 나 렉사 이제 알았어. 업그레이드. 뻔하거든요? 피해. 방어력도 하나 찍고. 징크스 보여드릴게요. 투사체 개수? 이거 좋아 보이는데? 오! 이거 그래 이거 사기야. 뱀서에서도 이거 투사체 개수 뜨면은 사기였어. 티버? 티버는 누구? 야 티버 해봐. 티버! 어? 아싸 이거 내 열차야 내 열차. 열차 따라가면 돼. 약간 친구 많은 징크스네 이거는. 신난다! 신난다! 신난다로 터뜨리고 신난다로 터뜨리고네. 대중교통 신난다! 근데 헷갈려. 저 대중교통 헷갈려. 좀 싫어요 사실. 안돼. 잠깐만요. 아, 나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티버가 뚫었다. 아, 잠깐만, 못 들어가. 신난다. 오, 됐다. 끌렸다. 오케이. 자, 진화. 됐다. 드디어 진화. 싸중 부메랑. 헷갈려. 모바고 내 거랑 헷갈려. 티버도 못 갖고, 저 열차도 못 같아. 이제, 렉샤이. 이제 렉샤이한테 가. 어, 나 체력 안 채워줘요? 아, 헷갈려 렉샤이랑. 아 오케이. 오빠 생 짜증나네. 너무 쉬운데요? 아 다음 맵도 있어? 스킬 가속. 아 이게 없었구나. 실 진화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그러면. 아 이런 게 어딨어. 나오는 건 나와야지 기본으로. 진화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할 수 없는 무기가 있었잖아 애초에. 뱀서도 그랬다고? 쉐라핀 한번 해볼까요? 쉐라핀 솔프는 쓰레기입니다. 좋은 캐릭터 나쁜 캐릭터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거. 쉐라핀 25% 확률로 투사체 여러 번 발사. 회오리 칼날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고. 교통 이거 근데 좀 짜증나. 이거 쉥 짜증나. 이거 할래. 근데 이거 하려면 체력을 먹어야 돼서 짜증나는데. 투사체 개수 개꿀이죠. 투사체 개수 보호막과 이동속도를 구한다. 개꿀이잖아. 딴 거 해야겠다. 구려 구려 스킬이 구려. 스킬이 레오나 해야겠다. 레오나 사기니까. 구린지 안 구린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. 좋은 캐릭터 나쁜 캐릭터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. 뿌라이어 뚫으면 뿌라이어 하셈. 사기임. 이렇게 맞으면서 움직여? 아 얘는 좀 주변에 때려줘야 돼요. 좀 맞을 필요가 있어요. 체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건 뭐지? 뭔데 이게? 오로라? 오로라 아는 사람이에요? 아 오로라도 해금 돼요? 어 또 와서 또 미친놈들아! 저 어떻게 없어 어떻게 밀어내. 투사체로 밀어내. 없어.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버티면 돼. 조금만 더 조금만. 아!
저 위에 체력 진크 쓰면 깰 것 같은데? 나 무조건 진화되는 것만 골라야지. 토끼, 토끼랑 요런 거 겹치는 거 이게 4개 고르고 무기는 5개잖아. 무조건 진화 안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. 그냥 맘대로 고르면. 그렇기 때문에 겹치게끔 골라야 된다. 자 일단 시테틱. 시테틱 뭡니까? 핫뚜죠. 핫뚜? 별로 안 좋아요. 핫뚜 내가 먹을 일이 뭐가 있어. 그죠? 칼날 부메랑 이속이죠. 이속 좋죠. 칼날 부메랑 갑니다. 아 아니 X가 이게 말이 돼? 아니 말이 돼요 이게? 아니 가둬놓고 이게 아, 말이 돼요? 일라고 해야지. 촉수 하나당 체력 재생 2 증가. 촉수 오 또 만들었어. 아싸 개꿀이잖아. 촉수를 개패는데? 일라오이 개좋은데? 일라오이 패시브 잠겨있어서 진화 못한다니까? 25렙 한번 찍어야 돼. 오빠 안해! 행복. 아이 비합리적이야. 진화 안해도 될게요? 아 그래도 난 진화하고 싶어. 레오나 해야지. 별로 재밌지는 않아요 게임이. 아 어딨냐고! 와 진화가 1순위라니까. 아, 저기요 그 자 알아서 할게요. 저 멘사예요. 님 언제 멘사든. 저 비공식 멘사예요. 헤비대셈 혹시 멘사예요? 헤비네르 치타 가야죠. 아 짜증나. 범위 크기? 치타 5레벨 먼저 해주세요. 여러분 잘 알아서요. 저 멘사예요. 아 나 쟤 싫어. 짜증나 진짜. 근데 쟤 되게 약하다. 공격하는 강이 죽어버리네. 아싸 또 지나. 되게 약해. 나 딜 미쳤어 지금. 또 지나. 나 오는 족족 터진다. 야 오다가 끝나. 와 오다가 끝나. 이거지 화력이지. 화력 서포터 키워봤자 의미 없죠? 원딜 키워야죠. 계속 신나. 나 어떡해? 계속 신나는데? 이 패시브와 딜의 이 선순환 미쳤어요. 계속 돌아 계속 돌아. 이게 징크스야. 딜이 좋으니까 계속 잡고 계속 잡으니까 레벨업하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되고. 와 그냥 녹아. 그냥 전지 먹을 필요도 없어 지금. 내가 대포야. 내가 도망다니는 게 아니야. 내가 사냥하러 다녀. 경험치를 먹어. 털지 말고. 저기요 제가 알아서 해요. 저 멘사예요. 오케이 올진화 올진화 깼다 이거. 이 보스 누구예요 여기? 사장 나와? 연락해. 보스 프라이어임? 프라이어 나와. 야 뭐야 되게 약하잖아. 되게 약한데요? 프라이어? 아! 아 다음 지하세계 실험실. 프라이어 좋아요? 프라이어까지만 할게요. 진짜 억지로 왜 하는 거예요? 놀랍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프라이어가 잃은 체력에 비해 피해량을 얻고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. 프라이어가 핥히고요 전방을 휩쓸어서 긁어버리고. 뭐야 이거 아 내가 조종을 못해. 아 막 싸워 그냥 얘가. 아 한 번 더 누르면 풀려요. 안 풀어 왜 풀어 풀 때 피를 채워서. 아 안 풀면 어떻게 돼요? 알아서 회복하긴 해요? 프라이어는 피 깎이면 더 좋죠? 꽃병을 파괴하세요. 개사기잖아 이거. 개좋은데요 얘. 어 임무 실패. 아 족발 핥히기. 아 근데 족발 핥히기 이거 진화 안되죠? 아 핫뜨 먹었어야 되는데. 나 이거 왜 골랐을까? 잠깐만 시테틱도 안되잖아. 아 늦었다. 안풀어. 왜 풀어? 왜? 안풀어. 내가 왜 풀어? 너 왜 품? 너 뭐가 아쉬워서 풀음? 안풀어 보스랑 짱따 그냥. 아 근데 이거 망캐야. 망캔데도 좋아. 어 나 망캔데도 깨는 거 아니야? 가가. 왜 저로 가? 왜 저로 가? 잠깐만 저쪽 가면 안 돼. 저쪽 찾아봐야 되는데. 보스랑 맞짱 뜨는 캐릭.
그치지 않은 폭풍. 날 막을 수 있을까? 나 일부러 나갔어요. 많게라서 다시. 나 진짜로. 얘 무조건 체력 먹어야 되고, 얘 진짜 개사기다. 레오나 개구려. 레오나는 딱딱하긴 한데,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니까, 이게 악순환이야, 이게. 애들을 잡아야 세지는데, 애들을 못 잡아. 그냥 버티기만, 초반에만 오지게 버텨서 안정감 있고, 그다음부터 조짐. 그러니까 서포시 킬 먹으면 안 돼요. 한 판만 하신다면 어디 가신? 저기요. 잘 할게요. 저 멘사예요. 돈 냈어요? 아, 뭐, 멘사세요? 어차피 돈을 내려. 됐다. 됐다. 챙겨놓고, 체력. 초반엔 의미 없지만, 체력이 의미 없긴 하지만 챙겨놔. 일단 나왔을 때 먹어놔. 프라이어 저거. 이 시태틱도 먹으면 돼. 시태틱이 이거 체력으로 관련된 거 다 세 개 다 먹으면 이거 다섯 개 다 할 수 있다. 이거 형이 해줘. 족발할 퀵이. 와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. 보스랑 맞짱 뜨는 게 말이 안 돼. 이런 캐릭터로만 됐지. 아무튼 뭐 만들었으니까 쓸게요. 저는 이거 안 써도 깨는데 이왕 만들었으니까. 오 이거 어울리는 거. 요거랑 족발 할 퀵이랑 어울리는 거. 체력 아이템을 떠뜨린다. 야 이거 진짜 0점 사격 좋은 거 아니야? 야 이 체력까지 차? 막으면? 아 방어력. 아 투사체 개수 같다? 얘 근데 투사체 개수 없는데? 그냥 얼음 갑옷 장렬할게요. 얼음 갑옷 장렬해서 방어력 올리면 되잖아. 방어력 올리면 좋아. 왜 이렇게 말이 많지? 저 멘사예요. 다 진화 가능이야. 나 하나 이거 여기에 맞춰서 하나 올리면 돼. 방어력만 먹으면 돼, 방어력. 오케이, 신규 이거까지 나왔다. 그럼 봐봐. 이거 되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? 5레벨 올리는 게 나을까? 보면 되네. 근데 이거 올려놓는 게 낫겠지? 방어력? 실로 딱 채워놓는 게? 그냥 긁으면 돼. 터지든 말든. 아발발발발발발. 저 멘사예요. 알아요, 알아요. 뭘 알아? 알긴. 오케이 진화. 이제 우짤래. 우짤랑스. 응냥. 아 독두껍이 꺼져! 폭탄을 다 맞고 다녔고. 뭐냐? 이게 프라이어니까. 야, 보스 잡으러 갑니다. 이. 체력이 안 죽어. 안 달아, 안 달아. 너무 쉬워, 너무 쉬워. 자, 축해가 아니죠? 제가 잘 키운 거죠? 롤 뱀서 좀 쫀득한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뱀서류라 멍하니 하긴 하는데 굳이 뱀서류랑 또 비교를 해보면 아 그게 애매해. 그러니까 뭐 그래픽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픽도 이쁘게 하고 막 뭔가 다 이쁜데 근데 실제로 우연찮게 뱀서 영상을 오랜만에 봤거든요. 며칠 전에. 진짜 쫀득해 그거. 진짜 타격감이나 이런 게 진짜 쫀득해. 촥촥 때리는 게 진짜 중독성 있어. 효과음이랑 이런 게 소리랑 막 이런 거는 다른 게임에서 가까웠다며. 그래서 그런가? 옛날 게임들이 좀 약간 그 파열음 같은 게 되게 쫀득하거든? 특히 디아블로 2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3는 뭔가 좀 약간 타격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고 실제로 스2도 타격감이 없다. 스1은 찰진데 나도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가 했어. 스2 엔진에서 주는 뭔가 뭉뚝한 맛이 있잖아. 난 기분 탓이겠지? 히로스도 약간 타격감 없다고 하는데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뭔가 달라. 근데 그것도 있긴 할 거야. 그래픽이 주는 어떤 쫀득함. 3D로 되면서 이 쫀득한 게 좀 사라진 것도 있어. 3D가 주는 모션이 그게 약간 너무 부드러워도 그쵸. 스타 1 스타 2 이번에 구현했을 때 소리도 가져왔습니다. 근데 스타 1 소리를 스타 2에 넣으면 타격감이 안 살아요? 소리가 쫀득하지 않아? 아까 질러 그 쌍칼 쑤시는 소리 그리고 그거 저글링이 커맨드 센터 두드리는 소리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커맨드 센터 두드리는 소리 그거 ASMR인데. 아 근데 추억 보정이 됐다기에는 최근에 스원 막 방송 같은 거 봐도 아 뭔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.